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삶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한 적이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심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 민족의 회개 영을 부어주셔서 우상과 사신,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봉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셔서 오대양 육대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심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놀라운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기름 부으셔서 항상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윤광현 부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억압받는 자가 자유함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배단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화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에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